물고기체가 없어요. 나무 막대기, 나무 물고기 차체? 아 뭐라 하지? 왜나 자꾸 이걸 까먹는 거야? 명사를 자꾸 까먹어요. 물고기체래 물고기체. 뭐라 하죠 그거? 물고기 막대기? 아니요 물고기 잡는 막대기. 물고기 나무 막대기. 물고기 막대기. 포스터 일단 모아두자. 근데 이거 포스터 모으는 거 약간 갑자기 씨. 쥐입 앞에 귀신이 있어. 내가 놀랐네. 아 맞다. 내일 6월이야? 내일 6월이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내일이 6월이네? 1년에 반이 지났네요. 1년이 12월까지인데, 맞죠? 벌써 6월이야. 와, 시간 너무 잘 간다. 죽는 거 한순간이다.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저는 요즘 일정이 없는 휴일에는 집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일에 푹 빠져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차 마시는 동안이 심심해서 차 마시면서 폰 봐. 그래서 사실, 차 마시면서 폰 보는 게 아니고, 폰 보면서 차 마시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이 폰이 문제야, 폰이. 폰, 어, 저 고양이 여기 왔네. 폰이 없어야 돼. 폰 때문에 그다 없어져요. 그, 뭐랄까. 일상, 데일리, 여유, 휴식이 폰 때문에 다 없어져. 오늘은 그런 티타임에 빠질 수 없는 물건을 선물해 드리려고요. 예쁘게 잘 써주세요. 폰준거 아니야? 이렇게 나 기껏 이런 말 하고 있는데 폰 보낸 거 아니지? 해피모 아카데미? 내가 이런 걸 놨나? 나집안 꾸민 지꽤 됐는데? 어, 잠깐만. 나 들렸어. 누군가의 노래 소리가 난 들린 거 같아. 포스터 일단 모아두자. 근데 이거 포스터 모으는 거 약간, 갑자기! 씨! 쥐입 앞에 귀신이 있어. 내가 놀랐네. 포스터 모으는 거 약간, 약간 그거 같아요. 스토킹. 아니, 어떻게 내집 앞에 깨빈 있는 거야? 와, 씨, 놀랐네. 우리 부캐가 나 늦게 왔다고 집 앞에서 노래해주고 있었어. 웃는 거 봐. 자기야, 자기야래. 힐링된다. 아, 시베리아가 이상한데요? 고마워요. 제안해주셔서. 근데 저 늑대 주민 안 받아도 돼요. 좋은데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베리아. 근데 그냥 보내주시네요? 시베리아 되게 애착 많잖아요. 팬 많은 늑대잖아. 뭐야 이거? 아 삽! 아삽 만들고 와야겠다. 상점도 닫았네. 야 내가 하루 종일 동습을 안 하다 10시에 온다. 사슴 모은다고요? 왜요? 녹용이랑 관련 있나? 사슴 주민이 은근히 인기가 많은데 난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상해? 사슴 귀여워요? 난 진짜 그냥 아니 뭐 취향이니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사슴이 인기 많은 게아 피터 특히 피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피터가 인기가 되게 많고 그왜왜왜왜왜 왜?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피터가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슴 중 탑이던데? 아니 사실 꽤 상위권이야. 근데 아이고 애플 포스터 두 개네. 내 취향이 좀 이상한가 봐요. 난 진짜 피터 귀여운 거잘 모르겠어. 그리고 여자분들이 피터 좋아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뭔가 있나 봐. 난 모르는. 말투도 먹보라서 귀여워요? 말투와 사슴의 어떤 조화가 있나? 왜난 모르지? 왜난 공감이 안 돼? 난뭐 문제 있나? 어떤 분은 피터 그 말버릇을 누나라고 한대. 아, 말버릇이 아니라 그 접두어라고 하죠? 그때 누나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피터 말버릇은 우왕이잖아. 그래서 뭐. 막 누나 뭐뭐 했어? 우왕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 피터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홍조가 뭔가 좀 귀여움을 더해주나? 아, 난왜 피터가 인기 있는 걸잘 모르겠어. 아, 나도 그 맛을 알고 싶어요. 피터의 그 귀여운 맛을
이해하고 싶어. 근데 아, 난 모르겠어. 뭔가 마이너한 취향이 있나? 나에겐? 근데 사실 마이너하지 않아요. 되게 누가 봐도 좋아하는 애들 순위로 딱딱 있어요. 뇨, PL, 레이니. 뇨, 뇨뇨, 뇨뇨뇨, 뇨, 뇨뇨. 아쉽게도 쭈니가 이사 1순위예요. 난 별로 안 좋아. 피터를 데려오면 보낼 수 없는데. 왜? 아, 이거 알아야겠다. 내가 알기 전까지는 왠지 모르니까. 그냥 좀 홍조 많아서 귀여워 보이는 우왕 말버릇 같은 사슴이라고밖에 잘 모르겠어. 왜 공감을 못할까요? 쭈니, 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 난 딱히 데려올 의향이 없습니다. 쭈니. 사실 쭈니도 나, 쭈니가 마일섬 노가다 두번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동숲 커뮤니티에서 쭈니가 인기 엄청 많아요 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꽝이네 하고 나갔어. 그리고 다른 마일섬 갔겠지? 쭈니 인기 많던데? 쭈니 고마워요. 쭈니 이사 간다고 하면은 보내드리던지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나는 쭈니 말고 우리 미애찡 데려오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섬의 수컷은 나랑 PL밖에 없어. 다 암컷이야. 좀 성피 맞게 놔야 되는데. 하표. 너무 성비 불평등이 심해요. 불균형이 심해. PL 수컷이에요. 몰랐죠요? 조커잖아. 아이고야. 피닉스잖아요. 코야킨. PL 수컷이에요. 어버버버버. 암컷을 알고 있었어요? 좀 페어 쫙 맞추면 이쁠 것 같아. 에베베. 수컷 양 피에로 PL이랑 암컷 양 피에로 양 이렇게 서로 피에로 암수 쌍 있으면 되게 모양 이쁠 것 같아. 둘다 데려오고 싶은데. 근데 그게 생길 리가 없지. 나왜 들어왔지? 아, 도구 가지러 왔어. 뭐야, 나 돌독기 왜 이렇게 많아? 뭐 모아놨나? 수집욕 있었나? 돌독기에 대해서? 뇨? 뇨뇨? 도구 없네? 도구 없더. 나 물고기채가 없어요. 나무 막대기. 나무 물고기 차채? 아, 뭐라 하지? 왜나 자꾸 이걸 까먹는 거야? 명사를 자꾸 까먹어요. 물고기채래, 물고기채. 뭐라 하죠, 그거? 물고기 막대기? 아니요, 물고기 잡는 막대기. 물고기 나무 막대기. 물고기 막대기. 아, 낚싯대! 낚싯대. 아, 낚싯대가 생각이 안 났네. 낚싯대가 생각이 안 나서 물고기 막대기라고 하고 있었어. 아, 나 자꾸 까먹어. 큰일이야. 그 지능의 문제인가 봐요. 물고기 잡는 막대기. 그 곤충 잡는 막대기는 해파리채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 나 이거 심해요. 뭐 병인가 봐. 나 옛날에, 옛날도 아니야. 저번 주에는 이거 잠다리채 이름 몰라가지고 해파리채라고 했어. 근데 왜 해파리채라고 했냐면, 스폰지밥 보면 해파리 사냥하고 해파리채 하잖아. 그거 봐가지고 잠자리채를 까먹고 해파리채라고 했다요. 이렇게 말하면 막 되게 외국인 같다, 나. 한국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외국인이라 한글 띄엄띄엄 아는 것 같아. 근데 현실은 순수 한국인인데. 그냥 언어 능력이 머저리 밥통인 거야, 그냥. 옷은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입고 있을까? 어? 이거 좀 좋은데? 메탈릭하고 마음에 든다. 이 메탈릭 마음에 들어. 마일리지도 사실, 이거 몇 가지 쌓을 수 있을까? 100만 넘을 수 있을까? 뇨? 뇨? 뇨뇨?
안녕. 18만을 다 마일섬 노가다 해서 미에 데려오는 프로젝트를 쭈니가 이사 가면 해야 돼요. 아, 왜냐면 쭈니 말고 이사 보낼 만한 친구가 없어. 다 내가 좋아하는 애기들이라.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랑 이사 보내. 씨, 케빈이 또 있어. 씨, 무섭게. 클립. 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보고 갈까요? 물고기 막대기? 진짜 전능한 것 같다. 아니, 물고기 잡는 막대기. 물고기 나무 막대기. 물고기 막대기. 물고기 막대기. 아, 낚싯대. 근데 낚싯대. 물고기 막대기 되게 귀엽지 않아요? 물고기 막대기. 솔직히 맞잖아. 고마워요. 클립 만들어줬어. 맞잖아. 물고기 잡는 막대기니까 물고기 막대기지. 고마워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동의해줘서 고마워요. 여영? 멍청한 거예요. 그거 알아요? 약간의 멍청함은 묘한 귀여움이랑 연결돼. 고마워요.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한국어가 서툰 한국인 있다? 낚싯대를 몰라서 물고기 막대기라고 하는 외국인인 척 할까 그냥? 내가 이걸 언제 봤지? 삽이 없어서 아까 만들고 왔는데. 깨빈 영혼. 아 이거 아까 무서웠어. 시작하자마자 문 앞에 깨빈이 있는 거예요. 아, 무섭더라. 깨빈은 항상 영혼을 잃어. 좀 불쌍해. 뭔가 그런 스토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깨빈이 이 섬에 있는 이유. 이 섬의 구천을 맴도는 이유. 뭘까? 촌장의 영혼? 그럴리가. 아, 잠깐만요. 영원씨? 무빙이? 잠깐만, 설마. 아! 아, 왔구나. 아, 원근법을 또 잘못 깨먹었네. 원근법을 몰랐어. 여기에 가까이 있는 줄 몰랐어. 뇨뇨뇨뇨뇨. 아쉽게도 10시가 넘어서 접속해가지고 슈퍼마켓 상점에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검은 코스모스다. 길조다. 상점 뭐 파는지도 모르고 물건 팔기도 그래. 뭐팔 것도 없다 사실. 사실상 마지막 콘텐츠를 다 즐긴 것 같아요. 아니구나. 이제 계절 2개 지났는데 다 즐겼다고 할수 없구나. 아직 물고기도 못 잡은 거 많고. 곤충도 많으니까. 특히 여욱 상점 예술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대. 예술품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 얻어도 그 뭐지? 공략집 안 키고 하면은 맨날 가짜 물건이고. 그렇다고 자주 오는 것도 아니야. 한 2주에 하나꼴로 기증하는데? 그 하나마저도 가짜 상품이다? 애플! 아, 나 생글한 거 너무 이쁘다. 오빠. 아, 땡그란 거 봐. 진짜 너무 귀여운 햄스터야. 빨개가지고. 오빠. 브라인 슈림프 쓰죠. 이게 언제부터 여기 썼는지 기억도 안나 이제. 어떻게 나비가 딱두 종류씩밖에 없네? 노아의 방주 그것처럼? 이루어서만 있어 얘네들은. 아 귀여워. 툴레툴레 걸어가는 거 봐. 진짜 아장아장하다. 안녕. 아 귀여워. 해변가 한번 쭉 돌죠.
물병 레시피. 깨빈 영혼이다. 온 김에 다 가져가야지. 바위치기도 해야 되는데. 슬슬 귀찮아져요. 너무, 메이도 있었네, 여기? 너무 패턴화되면 너무 귀찮아져. 야, 근데 은폐가 너무 완벽하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너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야. 주인님, 뭐예요? 앉아있는겨? 주인님. 앉아있구나. 아, 귀여워. 귀여워. 바위치기 그냥 생략할까요? 귀찮은데? 그리고 자꾸 패턴화되니까 하기 싫어져. 자꾸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일같이 느껴지네요, 그냥. 쟨 잡을 생각도 없는데 자꾸 혼자 그 도쿄병 있어. 오로라! 너무 이뻐. 진짜 이 펭귄의 정석. 흰 얼굴, 까만 선.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정석적인 펭귄 같아. 요즘 펭귄, 여기도 펭귄 있다. 요즘 펭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로 좀 찾아보니까 추천 목록이 다 펭귄으로 도배가 돼 있어. 애기 펭귄. 아, 이뻐. 따랑해. 당연히 너 만나러 온 거지. 이렇게 밤에 그냥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가 되게 원해요.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가서 이런 더운 날에 막딱 만나서 편의점 맥주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된게난 없네요. 슬퍼. 이거 다 치우던지 해야지. 너무 안 이쁘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 괴생물 박물관을 만들었을까? 뇨뇨뇨. 사실상 생체 실험실. 흉측하다. 무슨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흉측해. 샤워 세트. 이거 너무 많다, 야. 이거 두면 세 개째야. 우리 집에 두면. 뇨, 뇨, 뇨. 뇨, 뇨. 뇨뇨뇨뇨 연극용 나무 나있어 없어. 연극용 풀이랑 잡초는 있어요. 근데 연극용 이건 없어요. 발음도 안돼 이제. 이것도 그 유적 같은 걸다 여기 챙겨둘까요? 만들어둘까요? 미니어처 놀이공원 같은 거. 나 아기 때 있었는데, 그래서 가족이랑 간 적이 있어요. 미니어처 테마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나? 미니어처들 모아둔, 일종의 에버랜드 같은 거였어. 미니어처로 막 유적지? 문화유산? 이런 거 조그맣게 만들어둔.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꽃밭도 다 없애고 싶다. 너무 안 이쁘고 흉하고, 무엇보다 이 주황색 꽃들이 너무 안 이쁘다는 걸 알았어. 주황색 아네모네들이. 그리고 사실상 이게 우리 섬의 잡초는 이거죠. 우리 섬의 잡초는 이게 진짜 잡초야. 오히려 진짜 잡초는 희귀해서 잘안 자라는데 얘네들이 리얼 잡초였어. 안타깝네. 증식하는 거 봐. 징그러 죽었어. 진짜 무한 증식해 얘네들. 발정제 같은 거 먹였나? 번식 촉진제? 내가 이런 무분별한 꽃밭을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안녕? 어떻게 알았어? 마일 엄청 많아. 달라는 줄 알았네. 조금보다 마일 많이 모았다며? 나좀 줄래? 이러던가.
솔직히 한두 개는 줄 수 있어. 식사하셨어요? 방금 먹고 바로 방송 켰어. 아이언 암호하면 초코님이 떠올라요. 야 너도 다크소울 중이구나. 나도 그래. 그래서 입었어. 마일리지 모아둔 거 어떻게 쓸라나? 나중에 이걸로 무슨 고급 재화 교환하는 그런 거 되려나? 막 100만 마일 하면은 엄청 거대한 뭐 섬 테마 바꾸기 이런 거 만든다던가? 야 18만 세상에. 이것도 울타리도 사실상 보긴 다 봤다. 이것도 딱히 뭐 딱히 가질만한 것도 없고. 아 엔드 컨텐츠는 사실 그거구나. 히어로 로봇 만들기. 안녕. 이건 다 가졌고 이제 쌀쌀 휘니 있네. 휘니. 아 근데 이것도 쇼핑도 딱히 카테고리가 다 같아서 딱히 볼 것도 없어. 아쉽다. 다 입금하죠. 통장 잔액 400만원 있었는데 다 기부하다가 기부랜다. 다 대출 갚아가지고 이젠. 100만원씩 되는 걸 어디다 쓸까요? 옥좌 있나? 나중에 옥좌 파나? 한 번도 본 적 없네. 옥좌. 옥좌도 막 몇백만원 하겠지? 여왕 왕관이랑 남왕 왕관이 100만원, 120만원이었죠. 어머! 슉슉슉슉. 아 무서워서 다 너무 징그럽다. 막 슉슉슉슉 슉슉슉슉 소리 내고.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띠아란쫄라. 아 전갈이지. 아 징그러. 갑자기 확 무서워졌어. 모여보세요.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이랑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에서는 공격하는 곤충류를 거의 못 봤어요. 애기 때였는데. 전갈도 모아서 3개 만들면 그거 하죠. 그거 탁분. 아 사탕 먹는 거 봐. 아 귀여워. 어? 준이 무슨 고민이야? 설마? 아 주고 싶은 게 있다고? 아 왜 실망하지? 주고 싶은 게 있는 고민을 했는데 왜 실망하지? 커피밀. 나 분신이라고 생각해. 뭐야 이게? 아이고 해피밀. 아 오 분위기 있다. 이거 내 집 꾸미기에 놀게. 이쁘네. 까만 이것도 폈고 까만 촐립도 있는데 까만 장비만 없네. 까만 장미 왜 안 자라는 걸까요? 흑차 까만 장미 이걸로는 안 자라나?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자 깨빈 영혼 가죠. 그만 좀 밀어버리고. 이 녀석아 몇 번째야? 아 귀여워. 딴따단. 다행이에요 다행. 얘 볼 때마다 그거 같네요. 슈퍼마리오에서 부끄부끄. 사실상 모양 외관은 똑같아. 이목구비만 다를 뿐이지. 장식품을 준다. 이거 값비싸 보이는 물건 믿으면 안 돼요.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받았는데 소변기 줬어. 아이고 비싼 거 받고 싶었는데. 아이고 비싼 장식물 받았어야 됐는데 망할. 껐다 키기? 이쁘긴 하네 하늘하늘하고.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사랑스러운 고양이야 얘는. 고양이 중에서 사이다 인기 많더라고요. 사이다? 왜? 사이다라서? 가끔 그 동물의 숲 인기 순위 같은 거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자꾸 있어. 왜 얘가 인기 많지? 싶은 거.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얘가? 라는 게 자꾸 있어. 피터. 피터도 조금 잘 모르겠고. 사이다도 잘 모르겠어. 오! 대박, 또 있다. 한 마리 놓고 왔는데 복수하러 왔나 봐. 아, 무서워. 소리가 너무 섬찟해. 섬찟해. 그, 뭐, 저 집게 들고 바르르르르 하는 거. 아, 숨소리 너무 리얼해. 이거 진짜 따온 거 아니야? 진짜 체란툴라, 아니, 전갈이 진짜 이렇게 우는 거 아니야? 으, 징그러워. 제 집에서 이틀 연속으로 그 돈벌레 그리마가 나왔었어요. 너무 혐오스럽더라고. 첫날에 나와서 20분 동안 쓴 채로 고민했어. 아,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이사 가야 되나? 를쓴 채로 한 20분 고민하다가 독한 마음 먹고 집에 있던 에프킬라로 아예 애를 하얗게 코팅 만들어서 죽여버렸죠. 근데 그 죽이면서 얘가 도망가면서 다리가 막 떨어지더라고. 아우씨. 다리 하나씩 하나씩 치우고 애는 잘 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마리가 또 똑같은 위치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돈벌레가. 와, 꿈인 줄 알았지. 다시 선체로 한 이번엔 좀 태연해져서 한 5분 정도 고민했어. 아씨,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죽어 있더라고요. 첫 놈은 살아 있었고 두 번째 놈은 그 위치에서 죽어 있더라고. 애들끼리 그거 하는 걸까? 추모? 이 위치에서 뭐내그돈쟁이가 죽었지. 그래서 돈순이가 나와서 추모하고 있었던 거야. 돈쟁이를. 그래서 돈쟁이님 같이 갑니다 하면서 돈순이가 따라간 거야. 그 위치에서. 진짜 그 위치에서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다행히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자면서 그 엄청 신경 쓰는 불편한 잠을 잤어요. 막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침대를 빼고 요에서 자거든요. 매트릭스 깔고. 더 깨끗해서 이게 넓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되더라고. 이 내가 잔 옆에 돈벌레가 있으면 난 계속 자는 척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엄청 했어요. 조금 이성이 돌아와서 에이 그럴 일 없겠지 하면서 계속 잠은 잤어. 근데 자면서 자꾸 섬찟섬찟해. 설마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막 설마 막 몸에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에 자꾸 깼어요. 자면서. 그래서 며칠을 잠못 잤어. 한 3일 정도를 그리마의 공포 때문에, 돈벌레의 공포 때문에 잘못 잤어. 계속 막 자다가 헛것 보이고. 자다가 옆에 봤는데 그 닌텐도 프로콘 있는데 그 까매가지고 그리마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이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잠을 너무 못 잤어요.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는데. 다행히도 그 뒤로 그리마가 엄청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뒤로 안 나와. 그리고 또 그리마가 사실은 익충이래요. 사실 그리마는 되게 식탐이 커서 집에서 나오면 다른 해충을 다 잡아먹는데, 뭐, 날파리 알, 뭐, 바퀴벌레 알, 이런 거를 자기가 잡아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취방에서 그리마가 나왔다는 건 그거죠. 타로 카드에 데스가 있잖아요. 아, 데스가 아니라. 타로 카드 아무튼 뭐 있어. 뭐 있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죽음? 뭐 그런 건데, 그 새로운 태양이 뜨는 그 타로 카드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리마가 나왔다는 건 엄청 집 상황이 더럽긴 했나 봐. 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마가 다른 그 징그러운 벌레 알을 다 잡아먹어서 안 나올 것이다. 그러더라고. 놀랍게도 진짜 그 뒤로 뭐 쪼파리나 뭐 조그만 기어댕기는 조그만 벌레들 이런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리마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때 그 히스패닉에 빠져가지고 히스테릭에 빠져가지고 집을 다그 드러내서 약을 뿌린 덕분이었을까요? 아무튼 좋은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인생의 큰 위기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덕분에 집이 좋아졌잖아.
귀여워. 또 그림만 있진 않겠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집 모든 가구를 다 드러내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나오더라고.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 빵꾸가 뚫려있나? 집 벽 어디에 구멍이 나있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걸 못 볼 리가 없는데 싶더라고요. 여기 레이니 집. 레이니가 얼마나 귀여워요. 개구리 중 탑이야 내 생각엔. 아이다급이야. 아니 아이다 아이다랑 비교해도 되나? 멋있대. 저거 얼굴 봐. 저 빨간 볼 홍조랑 볼터치. 이 집 포맷은 하나하나 제작진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치하고 어쩜 이렇게 센스있게 잘 만들었을까. 딱 레이니 같은 느낌에. 그렇죠. 움직이는 벽지. 어? 나 얘한테 메이드복 안 줬나? 얘한테 메이드복을 안 줬나? 아 귀여워. 땡그래. 말버릇이 이 새끼야만 아니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대사가 그거 했잖아요. 지금 대사로 해피엄 아카데미 평가 보셨나요? 대사 하잖아요.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그러니까 초기 닌텐도 DS 시절의 동숲에서 그 저 대사가 나오면 캐릭터가 한 60% 확률로 우울에 빠져요. 예를 들어 나한테 초코포님 뭐 해피엄 아카데미 세점 결과 보셨나요? 전 너무 낮더라고요 하고 슬퍼해. 내가 말 한마디 걸었는데 해피엄 아카데미 얘기하더니 슬퍼해. 그러면은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그 한 5분? 10분 동안 대화 불가능 상태. 그래서 저 대사 나오면 그냥 나는 눈뜬 채로 당해야 됐어. 저 캐릭터가 슬퍼하게 대사 내는 걸 당해야 됐어. 알고 싶어. 한 번쯤은 이거 계속 거절해보고 싶은데 DIY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절하면 어떻게 대사가 나올지 궁금하네. DIY 준다고 할 때. 복숭아 러그, 체리 러그 있는데 이제 과일 러그도 하나씩 있겠구나. 그러면 아 귀여워. 엉덩이 같아서 너무 귀여워. 안녕. 아 대화는 하고 가야지. 나 화석도 다 모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 기부할 화석이 이미 다 기부해가지고. 뇨뇨뇨뇨뇨. 옛날에는 동숲 처음 할 때는 돈 많이 벌겠다고 과일나무 잔뜩 심었는데 이제 걸리적거려. 지나갈 때마다 나무에 틱틱 걸려. 그 핀볼처럼. 또 다 베버리면은 5성 안 되잖아. 효율적으로 모아놔야 되는데 나무를. 뇨뇨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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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렉스 대가리나 뭐 기부 안 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 기부 안 한 화석 있다. 대박. 이게 사실상 마지막일 것 같은데? 내 화석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젠? 한번 보자. 아이 졸려. 아 내가 유일하게 기부 안 한 게 똥 조각이어서 똥 조각? 보고 가자. 우리 똥 조각. 설명해줘 똥에 대해서. 누구 똥이야? 정보의 복입니다. 아. 잘됐다. 똥 화석 얻어가지고. 만약에 초코포의 똥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뭐가 나왔을까? 뭐 별거 있겠어. 저는 닭갈비를 되게 많이 먹어요. 마켓컬리 같은 데서 닭갈비 싸고 많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잔뜩 사가지고. 만약에 초코포의 대변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닭갈비가 나오겠지? 아마도? 밀루쿤 민기야.
툰클레오스테우스. 왜 저건 뚝배기만 있을까? 에스세더톤. 똥화성 어디 갔어? 내가 기부한 거. 내 소중한 대변, 대변.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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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보관해 놓은 거야? 화장실에 있나? 대변 화석이라 화장실에 배치해 놨나? 어디 있을까? 어떤 게 대변 화석일까? 이건가? 아니네. 어? 피엘이 저기 있다. 피엘이 누가 봐도 대변 화석이야. 누가 봐도 야 근데 대변 화석이 너무 온전하게 보관돼 있다. 너무 온전하게 전시가 됐네. 너도 대변 화석 보러 왔니? 내가 또 대변 화석 하나는 기깔나게 찾지. 그 증거를 여기 이렇게 있잖아. 와 진짜 같아. 그냥 부엉이가 대변 화석 버리고 지꺼 여기 놨을지도 몰라. 안 그래 삐엘? 이런 것까지 화석이 될 줄이야. 대체 누구의 대변일까? 혹시 주인님? 이런 건가? 나를 추궁하는 거야? 내 똥이야? 아 이거 똥이라고 했네. 야 난 이게 대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 그렇지. 내 대변 화석은 아니야. 신기하다. 때마침 얘가 대변 화석 보러 온 것도 난 너무 신기해. 역사가 느껴진다. 그렇다면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이거? 끝났네. 이거 관도 끝났네. 화석관. 대변 화석이 내 마지막 화석이었다는 게 약간 충격이었어.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맞네. 에이씨. 맞아. 초코보의 최후의 화석은 대변 화석이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동물의 숲 화석에서 동물의 숲 화석 기부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기부한 게 그 당신의 전생이었대요. 예를 들어 티렉스를 제일 최후에 완성한 분은 티렉스가 전생이었다는 거지. 초코보는 대변 화석이었다 라는 결론이죠.